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회 회식에 광주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총감독을 맡게 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정섭 교수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폐 회식을 지휘할 총감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정섭 명예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윤정섭 총감독은 무대미술 분야의 권위자로 88 서울올림픽과 대전엑스포, 2002 한일 월드컵 등의 행사를 연출했습니다. 윤 감독은 개막식의 성패는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에 달렸다며 광주의 문화적 자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광주의 정신, 그러니까 평화, 그다음에 화합, 이런 정신과 그다음에 불과 수영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그런 주제에 집중할까 합니다. 전 세계 207개국 1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관객과의 소통,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개폐회식 예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개폐회식 예산으로 50억 원만 배정돼 비슷한 규모의 대회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상황입니다.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개최 도시인 광주시 그리고 정부 등과 금년도에 협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폐막식 지휘봉을 잡게 된 윤정섭 총감독이 광주의 어떤 모습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